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모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그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기 전에는 제가 대한민국의 5년 후 10년 후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은 바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따라 가지고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약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 문제가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선거까지 여러분들 합쳐진 거죠. 이재명 씨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게 될 좌파 지도자들이 대충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유동규 씨가 찍은 글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툭툭 내뱉는 예화 사례 이재명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가지고 유동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는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사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불해버리자. 그런 결정을 20초 만에 그냥 결정 내리는 것이다. 그냥 사람들 나눠줍시다. 그 본능적 감각이 있는 겁니다. 대중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 수가 있는지. 돈 주가 실할 줄 놈이 있나 이야기,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내용을 정언했는데 사례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한 녹화 방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배당금 1822억 원 학정이익이죠. 이게 학정이익을 해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검찰 공소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배임죄를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1인당 18만 원을 성남 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시민 배당으로 쓰이게 된 배경을 바로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재명은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사는데 대단히 능하고 표 계산이 빠르고 정책이라는 것이 20초 만에 결정됩니다.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이재명 씨가. 대중에게 어떤 미끼를 던져야 걸려드는지를 아주 잘 알고 그리고 자기가 미끼를 던졌을 때 상대방이 자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이 민첩한 계산이 두뇌회전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오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익 중에 1800억 원을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고 이재명에게 보고하니까 이재명이 정진상하고 있다가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시민 배당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포퓰리스트로서. 그런 능력은 아주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진상이 형한테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따져보면 어떠냐. 무상 의료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언하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배당으로 바로 발표를 해버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정진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는 선거를 몰라. 나는 선거를 알잖아. 선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 너는 그것까지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그런 역사적으로 국가가 크게 변곡점을 이룰 때는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포퓰리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스라는 유럽의 그리스라는 국가가 일본 다음으로 고도성장을 누렸지만 1980년에 하버드 여러분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판드레오 이런 수상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의 좌파 정권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잘 알았던 거죠. 그렇게.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원하는 거 다 줘라 이야기죠. 공책도 주고 뭐 신발도 주고 뭐죠. 가방도 주고 다 준 겁니다. 예. 그 그리스가 그냥 완전히 망쳐졌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망하는 길이란 것은 백성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포퓰리스트에게 놀아나면은 대한민국은 아주 그런데 취약한 지금 거죠. 왜? 문화적으로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거나 그런 문화적이나 역사적 그런 배경이란 것이 아주 일천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전번에 몇백 배가 이럽니까? 건강보험료가 최저치하고 이런 최고치가 70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한 80% 8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제가 앞으로 볼 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남이가랑 생각하고 절제란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거나 좀 더 생산적인 계층을 약탈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걸 난 건강보험료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700배 이상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한 누구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약탈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세금을 때리더라도 뭡니까? 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사람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게 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깜깜한 겁니다. 깜깜하니까 뭡니까? 애들 안 놓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니까. 수백조 원을 써보면 뭐 애기들 더 낫겠습니다. 안 낫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주류를 차지할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일단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뭡니까? 상한가를 올리는 겁니다. 더 나는 더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리스가 완전히 골로 가버린 겁니다. 여기 유경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주변의 친인척이나 지인들 보게 되면 공짜로 사는 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공짜로 사는 분들이 파국이란 것은 결국은 채무가 누적이 돼가지고 대외 채권단들이 진주해가지고 IMF 때처럼 마찬가지로 뭡니까?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때까지 계속 지출이 뭡니까?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한국인, 나도 한국인이지만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먹는데. 그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건강보험료를 700배까지 여러분들 부자들한테 때리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주 아주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중에 아주 전형적인 예를 유동규 씨가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부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것 같다. 표를 사는데 돈 주는 거 싫어하는 놈 어딨냐. 이재명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매표에 아주 능합니다. 이득은 다른 어떤 이득이 아니라 표 계산으로 따집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입니다. 어차피 권력만 챙기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니까. 예. 시작하면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멍텅구리들 함께 뭡니까? 예. 돈만 좀 집어주면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 돈을 몇 푼 받은 거에 대가로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것은 전혀 관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예. 작은 사례지만 참 유동규 씨가 재미난 사례를 우리 함께 제공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좀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많지만 앞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전망할 수 있어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Sir YJ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참 사회주의적인 거죠. 예.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오랫동안 잘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하신 한 어른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민족이란 것은 습성이나 민족성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은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누를 수가 있지만 어느 임계점을 내려가게 되면은 용수철을 그냥 놓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민족의 원형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숙고를 한 다음에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그 민족의 원형으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꽉 이러면 누르는데 눌러가 이러면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용수철을 딱 놓치면 팍 뛰지 않습니까? 민족의 본래 습성이나 원형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